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새 시즌 발표를 했습니다. 125주년을 맞아 폭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회 연주회 그리고 서울 시향의 시카고 연주 등을 알렸습니다. 1891년 창단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125주년을 맞아 2015-16 새 시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새 시즌은 베토벤 5번 교향곡으로 문을 열고 무료 야외 음악회로 시작을 알립니다. 상임지휘자 리카르도 무티는 올해가 125주년이라는 특별한 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새 작품들을 포함한 풍성한 시즌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We arrived to select 24 works to be included in the season as a celebration of the orchestra. 또한 에브가니 키신, 요요마, 랑랑 등 유명 연주자의 협연으로 관객의 발걸음을 모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베르디의 오페라 팔스타프,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홈얼론, 번스타인의 뮤지컬곡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도 포함됐습니다. 창단 125주년을 맞아 새로 취임한 제프 알렉산더 신임 CSO 회장은 시카고 심포니는 문화와 예술의 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ver the years, so many lives have been touched and enriched and transformed by the performances of the Chicago Symphony Orchestra. We're very proud of our heritage, of the history of this great institution, and of this great ensemble. 시카고 심포니는 캔사스 시티와 애나버, 채플힐 등 국내 3개 도시 공연과 내년 1월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 순회 연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 연주에 불참했던 지휘자 무티는 한국 관객의 음악적 수준과 한국 뮤지션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오는 4월 24일에는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연주를 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과 브람스 교향곡 4번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중문화 열기에 비해 클래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카고 심포니는 보다 다양한 작품과 순회 연주를 통해 관객과의 폭넓은 만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심포니는 프리츠 라이너, 조지 숄티, 다니엘 베란보임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잡았었고 62개 그래미상 수상과 연평균 150회 공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